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탈세제보와 탈세제보에 시달리는,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구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참 많이 나오죠. 최근 탈세 신고하겠다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려다가 오히려 징역형을 받고, 또 10억 요구하다가 업자가 실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탈세 제보 협박을 받으면 이거는 이제 제 홈페이지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김현자, 이거는 이제 가수 같은데 4억은 차용 거절하자 탈세 협박에 이제 시달린다는 말을 하는 거고, 다운 계약서 탈세했지 건물주 협박 50대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탈세 신고 공갈 협박 60대 남실형 법대로 내서 탈세 조사 늑장. 이 경우는 이제 탈세 제보에도 국세청이 제대로 안 했다는 뭐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은 일단 이제 제 거를 한번 봐볼까요? 탈세 제보 협박을 받으면 탈세 제보는 주로 누가 하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든지 직원이든지. 제보를 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가 돈이죠, 돈. 두 번째가 억하심정입니다. 감정이 상해서. 그러니까 이두 개가 같이 믹서가 돼 있어요. 같이 혼합이 돼 있다. 이해관계가 동일할 때는 제보가 없죠. 그런데 이해관계가 깨졌을 때는, 서로가 상반될 때는 그때는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억하심정, 그러니까 어떤 피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문제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불상유정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치게 하면 꼭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보를 해서 얻는 이득은 탈세 보상금도 있지만 억하심정의 경우는 상대방을 혼내준다는 보상 심리가 더 크다. 이런 거죠. 이제 보상금 산정 기준에 이제 세법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상금, 탈세 보상금 그거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일단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큰 액수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불복을 해버리면은 그 불복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또그 책정을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받지를 못해. 왜 국세청이 아유 나도 너만 했니? 우리도 일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제보자가 그러면은 협박을 해가지고 그냥 합의 보고 끝나자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합의 보고 끝나겠느냐? 각서 쓴다 해서 그 각서가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번 계속 괴롭힐 수가 있다 이겁니다. 뒤끝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제보를 받으면 세무조사가 나오냐? 아, 제보 받으면 그게 탈세 제보가 확실하다면 그게 세무조사 나오죠. 나오게 되면 결국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하고 그에 따라서 고지, 추가 고지를 하겠죠. 그러면 제보를 또 나중에 계속 해가지고 하면은 또 세무조사가 나오냐? 아니죠. 같은 기간에 과세 기간 거를 이미 한번 봤다, 훑어봤다 하면은 중복 세무조사니까 더 이상 못 하죠. 특별하게 명백한 혐의에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그러면 탈세 제보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난감해요. 일단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봐야죠. 왜? 본인은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을 하니까 옆에 전문가를 찾아서 일단은 정확하게 이게 내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세무조사를 받아가지고 고지가 되면 어떤 경우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게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는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를 법리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액수는, 액수야 이제 세무사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정확한 법리를, 법리에 따라서 분석하는 거는 전문가를 좀 찾아보시라. 그럼 도움이 된다. 다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보 해보겠다는 사람도 만나봤고, 제보에 협박을 당한 사람도 만나봤기 때문에, 그두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보고 뭐 해야 될 영역은 분명코 아니에요. 대놓고 하는 영역. 왜냐하면 탈세를 했으면은 과세되고 세금을 더 추징받는 거는 그거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원칙이고 국가가 그렇게 하겠다는 원칙인데 현실이 그렇게 간 다음에는 제보를 내가 받아서 신음하고 고민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칙하고 또 현실이 틀리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한 번씩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거래처 탈세 신고 협박해가지고 10억 요구한 업자가 실형받는 경우는 결국은 이건 공갈죄거든요. 협박죄고. 협박을 해가지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거는 공갈죄죠. 그런데 협박을 안 해놓고 어떻게 돈을 받느냐 이거죠. 알아서 주시라. 알아서 주시라. 이런 것 자체도 다 협박이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뭔가를 가지고 있다. 장부를 가지고 있다. 뭔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다 협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걸로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않아요. 일단은 않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보니까 억하심정이라기보다도 내가 저 사람을 확실하게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 속된 감정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는 큰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쪽은 회장이고 이쪽은 직원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장부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 회장은 자수성가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들의 그 속성이 좀 있더라고요. 아쉬운 소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협박해 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내돈 그렇게 주고 싶다.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고개 숙이고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실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딱딱한 것이 부딪히면 누가 하나는 꺾어지죠. 결국은 이제 한쪽은 과세받고 고발되고 기소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감수를 하더라니까요. 일단은 이제 나중에는 후회하겠죠. 그런데 그때는 막 이렇게 성질이 올라오고 막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막 보통 성격이 보통이 넘죠. 강인하니까 그렇게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된다. 무작정 제보하여 간다 해가지고 뭐 그게 돈 나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면 법대로 내서 탈세 조작 늑장. 이거는 이제 검찰의 내용을 보니까 검찰에다가 이제 제보를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특가법에 해당되는 5억 이상 뭐 이런 것들은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밑에 금액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조세범으로 고발을 해줘야 돼요. 고발 전치주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고발해봐라. 라고 하는데 국세청이 그러면 감정이 상하죠. 내가 너희들이 무슨 뭐 하수인이냐 부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없다. 세무조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를 가지고 관할이 틀리다 하면서 세 군데를 돌렸대요. 세무서 이쪽 세무서 가고 저쪽 세무서 가다가 그러니까 고발이 안 오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검찰에다 고소를 해봐야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공소기각으로. 고발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간 거를, 그러면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유기 한거 아니냐. 세무조사, 이 자료가 분명히 많은데 왜 세무조사 안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직무유기죄로 걸고 넘어지면서 이제 또 다시 사건화시키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보하고 이런 것이 쉽지가 않다. 내 마음대로 해주지를 않아요. 특히 거학의 경우에는요. 거학 잡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왜 거학이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들이요. 뭐 도와줄 게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부류들이 꼭 조직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칸이 그게 확실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예우가 있다고 자꾸 밖에서는 말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정관예우가 없다고 그래요. 판검사도 그러고 검사도 그러고 행정부도 그러고 네. 다 그런 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런. 그리고 자기가 안 당해보면 몰라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조직을 보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이제 탈세 제보에 대해서 말할 거는 더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